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이호용 세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들어오는 많은 질문들이 어떤 게 있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야 됩니까? 얼마나 내야 됩니까? 이거 조금 적게 낼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돈을 얼마나 내고 내야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은 낼 거냐 말 거냐? 네.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어떤 거죠? 이게? 네. 보통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가 과세로 전환되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니까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냐 아니면 이제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네. 아마 이제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피부양자 자격이 되냐? 그럼 요걸 살펴보려면 총 6가지 조건에 맞냐 요걸 보셔야 되는데요. 요건이 소득 요건이 4가지이고 재산하고 관련된 요건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가지를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를 이제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피해야지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는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것. 두 번째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과세 대상 소득이 0원을 초과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상태라면 과세 대상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소득과 관련된 네 번째는 기혼자인 경우에 본인은 해당이 안 돼도 배우자가 1번부터 3번에 해당이 되면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된 요건도 더 있는데요. 다섯 번째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에서 9억 원 사이인 경우에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것.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섯 가지의 조건들을 모두 피해셔야지 건강보험료를 안 내신다라는 건데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전부 다 전원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소득 신고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구청하고 세무서 두 군데에 모두 등록을 하신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구청과 세무서에 두 군데 모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월세 합계액이 1천만 원일 때 필요경비 60%로 600만 원이 차감되고요. 그리고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을 때 4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이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간 월세 수입 1,400만 원일 때 필요경비 50%로 700만 원이 차감되고요. 역시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을 때 200만 원이 추가로 차감돼서 과세 대상 소득이 5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두 군데 다 한 경우에는 월세 합계가 연 1천만 원 이하일 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월세 합계가 1,4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기준이고요. 이게 개정될 예정으로 또 발표된 게 있는데 이게 명확히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자격이 바뀌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때가 올해 11월 보험료부터인데요. 이때까지 개정될 예정으로 된 사항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과세 대상 금액이 0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없어진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항상 유리해집니다. 이게 만약에 어쨌든 간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면은 네.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 돈을 내야 되는 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1년 동안은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이 피부양자 자격에 맞게 되면 다음에는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내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내야 되게 되면 얼마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매달 월급 받는 금액에 6.67%를 보험료로 계산하는데요. 직장에서 반을 내주고 본인은 그 절반 50%만 내면 됩니다. 이 월급에 대한 보험료가 보수 월액 보험료라고 하고요. 이 월급 외에 뭐 임대소득이든 다른 소득이 많게 되면 추가로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내셔야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 연간 소득에서 3,400만 원을 차감을 하고요. 이게 연소득이니까 네. 12로 나눕니다. 그래서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여기에 6.67%가 보험료가 되는 거고 이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다르게 100%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 빼고 나머지 세대 원 거를 다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연소득하고 또 부동산이나 전세 보증금 이런 재산을 또 합치고요. 또 자동차도 반영을 해서 이걸 점수화합니다. 그래서 점수당 195.8원이 보험료가 되고요. 역시 본인이 100% 부담을 하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조건이 다르니까 뭐 딱 얼마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선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월세 수입액이 2천만 원이다. 그리고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한 5억 4천만 원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매월 한 26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해당이 되면 딱 26만 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개인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분야별 업무 사이트 보기 그리고 사이버 민원센터 4대 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이런 순서대로 찾아서 들어가시면 본인 조건에 맞은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연소득하고 재산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네네. 그럼 이 연소득이 어떤 건지 재산이 어떤 건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연소득은 이제 세무서에 신고된 이 종합소득이랑 딱 같으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소득에 우선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이 반영이 되고요. 또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기 전 금액이 반영이 되고요. 또 연금소득이 있으면 은행 이런 은행에서 가입한 사적연금은 반영이 아예 안 되고 공적연금,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죠. 요거는 반영이 되는데 필요경비는 차감을 안 해준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소득도 반영이 되는데 필요경비가 여기는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 종류별로 어떤 건 필요경비가 공제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조금 복잡한데요. 그러면 그 연간 소득을 말을 하실 때 네. 그러니까 피부양자 조건하고 그리고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두 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같은 개념인 건가요? 아, 네, 아주 예리하시네요. 연간 소득이 두 번 나오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 할 때는 그 소득을 그대로 다 합쳐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네. 보험료 계산할 때에는 연간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과 연금 소득은 그 소득의 30%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그럼 보시는 분들이 관심 있어 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냈다 내가 하면은 이걸 좀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내는 대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아끼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이시긴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2020년 말까지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연 2천만 원 이하의 월세 수입일 때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4년 의무 등록을 하면 40%를 감면해 주고요. 8년 의무 등록을 하면 80%를 감면해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직 법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 2017년 말쯤에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11월에 건강보험료 조건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반영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면율이 80%면 혜택이 진짜 큰 거네요. 네. 아, 그런데 이게 아직 세부 조건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역가입자가 돼서 나오는 보험료를 전체에서 80%를 빼준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중에서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요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보험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아. 적용해준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건보료를 낮출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우선 이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의 일정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니까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도 취득세하고 혹시 증여세가 나오게 된다면 그게 얼마인지 이거를 비교해서 정말 유리한지를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취득세나 증여세도 어마어마하니까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뭐 다른 방법은 또 있나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험료가 변동되는 거는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에 끌고 와서 반영시키고 또 재산 정보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매년 11월 보험료부터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업자를 아예 폐지했거나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그 금액이 줄었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반영돼서 줄어들기 전에 그런 이벤트가 생기고 나서 바로 조정해달라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우선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가셔서 해도 되고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 기간이 소득이 바뀌는 부분은요. 세무서에 신고를 다음에 5월 달에 해야 확정이 되는데 이 증명서가 7월 초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증명서가 나와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또 7월에 증명서가 나왔을 때 바로 신청하면 그 전달인 6월 달 거부터 소급해서 돌려줍니다. 그런데 7월이 지나서 신청을 하시면 신청한 달에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런 변동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한 2, 3개월 후에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분이 끝나고 등기 이전까지 됐으면 곧바로 신청하면 한두 달 땡겨서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호영 KB국민은행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